질의 응답 시간을 잠시 한 분 정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픈데 단도 직입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살 길은 아픕니다. IT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나를 이끌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대통령 나기엔 좀 시기 좀 늦었고 국회 비례대표라는 게 직능 대표거든요. 우리 황동문이 뭐 당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비례대표로 참여해서 앞으로 우리나라 IT 시대를 이끌어 가는데 이제 보석 같은 그 역할에 해주실 용의가 있는지. 제 가슴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속담에도 밥 먹는 자리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자리가 있어서 정치 이야기로 타방에 조금 제가 대답 안 하겠습니다. 예, 근데 뭐 제가 국가나 저 자신을 위해서 한 일이 굉장히 다른 방법으로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그까지만 대답하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역시 이 부산고등학교를 잘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황창규 동문이나 또 안철수 동문이나 잘할 만한 동문들이 많이 계시다는 걸 느끼는데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지금 현재 종사하고 계신 그 전략기획단 그것이 제가 보도에 의해서 이렇게 보면 처음에 예상했던 예상 뒷받침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지금 한 절반 정도밖에 지금 확보를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앞으로 먹거리를 이게 지금 개발해내는데 상당히 지금 두뇌를 짜놓고 계신데 그것이 원활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앞으로 이걸 또 어떻게 끌고 나가실 것인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외형적으로 아마 기획 중에서 장기 기획을 하는 것은 예타를 받아야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예타가 이게 이제 그런 것들 이해를 못하는 어떤 평가 사람들 해가지고 일부가 그게 이제 삭감이 되니까 어느 신문에서 뭐 황해 굴욕이라고 이렇게 뭐 대만적 일면 그것도 기사로 근데 그건 전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전혀 아니고요. 세상에 이렇게 수십 년을 굳어왔던 시스템이나 우리는 나가야 방향이 분명한데 지금 안 바뀌는 건 제도 시스템이 지금 안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제도 시스템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통령도 못 바꾸는 제도 시스템 대한민국의 어떤 환경을 봤을 때 지금의 문제는 뭐 그런 게 전혀 관여치 않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의 움직임, 새로운 혁신 방향이 사고 방식 프로세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이제 일파만파 기업이든 현장이든 이렇게 전파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충분히 2년 되었지만 제가 하는 게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있는 동안에 이게 뭐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제도 시스템을 다 바꿀 수 없는 사람이지만 최선을 다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네, 26회 김영진입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함부로 옮겼다가 또 혼나면 어떡하고. 저번처럼 골프가 함부로 똑같다고 저렇게 저렇게 미워하는 것 같습니다. 저기, 선배 정말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저도 자랑스럽고, 제 선배 중에 이렇게 훌륭한 분이 있다는 걸 내가 좀 좋고요.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선배님도 그간에 얘기하는데, 저는 전체적으로 한번 선배님께서 역할을 좀 하셔야 생각할게. 아까 서울공대 대학원 1학년이 국가 대학원을 가겠다고 했던 현재 우리 시점을 봤을 때 주변에 보면 전부 다 우수한 분들이 제가 보면 앞으로 향후 미래를 대학원 이만큼 먹고 사는 게 사실은 선배님 시대 우리 선배가 우수한 분들이 얼마나 서울공대 저 같은 경우는 제가 3학년 6반이었는데 그때 서너 명이 가면서 열 몇 명이 서울공대를 간다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의사 하나 뭐, 죄송하지만 저도 의사 보고서 했지만 법관이라고 사는 사실은 우리 김은철 교수님은 내가 맡겠지만 그렇게
엄청난 벌이 좀 전제가 갈 필요가 없는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보다 마음 따뜻한 사람, 봉사하는 사람이 가야 되는 것이지. 선배님과 전제나 벌이 좋은 사람들이 앞으로 한 골목이 살려면 공대를 많이 가서 해야 되는데, 현실에 와서 지금 문제가 있는데, 선배님이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이 있고, 예. 앞으로 잘 하실 건지. 예. 질문이 좀 기네요. 네. 다음 짧게 하겠습니다. 좋은 지지를 해주셨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제가 와서 배우고 중에 어제도 아랫게 서울 분당병원 제가 갔다 왔고 4시간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메디컬 헬스 쪽에 관계된 경우는 제가 많이 다녀보고 있습니다. 왜? 이 대한민국이 또 하나의 목걸이니까요. 또 중요한 것은 김정진 동문이 이야기를 했듯이 대한민국의 이 어술의 컨텐츠의 레벨은 정말 경이롭게 세계 최고입니다. 제가 제약회사 노바티스 로시 CEO를 만나도 한국의 그런 어술을 이용한 자기 신약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와 같은 그동안 수십 년을 어떻게 뭐 엊그제 가는 걸 어떻게 말리겠습니까? 근데 이런 좋은 인력들 컨텐츠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잘 엮어서 대한민국의 먹거리로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 대한민국이 아까 하나의 월드 중에 헬시 월드라는 게 있습니다. 정말 건강하게 잘 사는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우리가 여지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분당 서울대병원을 가고 놀란 건 물론 디지털 병원인데요. 세계 유일하게 7단계에 들어간 세계 최고의 병원입니다. 그게 지금 분당에 있습니다. 그처럼 저는 이 앞으로의 대책보다도 이왕 지금 이렇게 좋은 컨텐츠가 있고 좋은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IT와의 융합 또는 다른 산업과의 융합을 통해서 뭔가가 대한민국 먹거리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지금 1995년 그런 게 공정하니까 한국에 관한 관련인데 모든 게 이 돈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뇌물이 이 공정한 사회를 이제 혼란시키고 관점 분리를 시키는데 지금 IT 기술을 돈에 취입을 돈에 넣을 수 없느냐. 그러면 근거니 어디서 누구한테 갔다는 것이 그 출입이 될 수 있는데 돈에 취입을 넣을 수 있는데 예, 있습니다. 돈에 칩을 넣기에는 조금 너무 혼란스럽고요. 중요한 단위의 국가 단위에는 RFID를 굉장히 싸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도체를 세계 장악했던 그 이후의 기술을 장악할 수 있는 인쇄 전자라고 하는 시스템입니다. Printed Electronics. 그게 되면 지금 아까 이야기하셨던 RFID, 지금 이제 포도주라든지 또는 몇 개 양주라든지 이런 데다가 넣어서 그 유통 과정을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확산을 시킬 수 있는 시대가 대한민국이 제일 먼저 만들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예. 네. 저 질문 이만 줄이겠습니다. 시간 몰라서. 향해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의 표시로 장남 선물로 꽃다발 전쟁이 있겠습니다.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그 꽃다발 13회 최명길 선배님께서 오늘 또 고학공 고모님께서 10대 1부를 또 구원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